자, 이 배터리는 벤츠 GLC 300E 모델 자동차의 하이브리드 리튬이온 배터리이고 용량은 13.5kWh이고 단순히 이 차량의 전기 모드로 주행했을 경우에 25km 정도 주행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 배터리를 지금 뚜껑을 열어서 안에 내용물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일단 외부적으로 이쪽에 보면 커넥터가 있고 이쪽에 반대쪽에 이렇게 이제 냉각 라인이 있는데 이 냉각 라인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해서 제일 바닥면에 이렇게 냉각판이 바닥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전체로 냉각판이 바닥에 전체적으로 있는 겁니다.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배터리 팩의 무게는 123kg 정도 되고, 기존에 우리가 찍었던 소형 경차, 전기차, 그러니까 뭐 세보시라든가 EV 제타 차량 같은 경우, 소형 차긴 하지만 오로지 전기차로서 나온 차긴 한데 그 배터리 팩 같은 경우는 냉각 시스템이 없어서 약간 그랬는데 이거는 전기차 전용이 아니면서 13.5kW 배터리임에도 냉각 라인이 들어갔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. 지금 이 볼트는 다 풀었는데 케이스 뚜껑하고 실리콘으로 밀착되어 있어 가지고 약간의 히팅을 한 다음에 이 상태로는 지금 잘 안 열리기 때문에 열을 좀 가해서 히팅을 한 다음에 열어보겠습니다. 탑핑. 이게 지금 팩이 하나 두 개인데 하나가 지금 6.75W라고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와트로 6750W인 거지 아니지 6.75 킬로와트로 따지면 이제 6.75kW 같아. 두 개 합쳐서 13.5kW가 되는 거지. 맞지? 팩이 하나, 두 개 이렇게 있는 거고 하나가 6.75kW, 이것도 6.75.
이게 뭐지? 아, 저건가 보다. 방습제. 느낌이 그래. 방습제 뭐. 방습제. 좀 복잡하게 되네. 이게 BMS 같아. 난 모르겠는데. 이게 BMS 같아. 느낌상. 여기가 이제 커넥터가 정보 커넥터 같이 보여서 이게 BMS. 네? BMC라고 돼있네. Made in Romania. 보통 우리가 BMS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이제 BMC라고 해서 뭐 S나 C나 뭐 BMS 같은 경우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고 BMC 같은 경우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컨트롤 뭐 이런 거겠지. 같은 저거라고 보면 돼. 이거를 한번 열어볼까요? 얘랑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저거지.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. 여기 네모난 거 뭐야? 됐어. 주봐. 배터리 팩이 이거 하나, 두 개가 지금 같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고, 배터리, 팩은 여기 볼트, 양쪽에 두 개, 이쪽에도 양쪽에 두 개, 이렇게 하나, 둘, 이렇게 해서, 이쪽도 마찬가지로,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, 이쪽에는 이제, 파워 릴레이라든가 뭐 릴레이 아세이 이게 들어있고 이쪽에서 이제 충전해서 충전하고 충전하거나 아니면 이제 배터리도 전기 모드로 작동을 할 때 이제 전기가 이쪽으로 나가는 것이고 이게 이제 오로지 전기 모드로만 했을 때 25km를 가고 이 전기 방 이제 배터리를 다 썼을 경우에 이 정품 그 충전 단자를 사용하면 한 1시간 45분 정도면 완충된다고 합니다.